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의 긴급 임금 보조금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는 건물주인이 아닌 세입자인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되는 새로운 긴급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금요일 코로나19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는데요. 트뤼도 총리는 임금 보조금 연장은 전국의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와 지원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이 프로그램은 수백만 캐나다인들에게 생명줄 역할을 해왔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임대료 보조금 하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소규모 기업은 월세의 65%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상의 의무에 따른 락다운 시 영향을 받는 사업체는 추가로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임대료 지원까지 합하면 피해를 입은 사업체들은 최대 90%의 임대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기업들은 11월 23일 월요일부터 새로운 보조금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보건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소독할 수 있는 자외선 소독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 경고하였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열쇠, 핸드폰 등 개인용품을 완벽하게 소독시켜주는 자외선 조명 제품이 시중에 광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라며 하지만 해당 제품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사멸시키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강 관련 제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부 제품은 UVC가 방출되는 제품으로 UVC는 무공 표면에 쏘면 살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피부에 노출되면 화상이나 피부암 등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자외선 살균기를 이용해 손이나 다른 신체 부위에 자외선을 쬐는 것은 피부 또는 눈에 심각한 손상을 끼칠 수 있다 라고 하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자외선 살균 제품을 구매하신 분이 있다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피부에 사용한 적이 있고 이상 증세를 보인다면 즉시 의사를 만나라 라고 권고했습니다. 자외선 살균기에 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은 캐나다 보건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보건부 관계자는 자외선 살균기는 손 씻기, 물리적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등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에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는 11월 25일 캐나다 전국을 대상으로 긴급경보 시스템 테스트가 시행됩니다. 경보 알림은 모든 핸드폰, TV, 라디오를 통해 전달되며 알림 소리는 사이렌 소리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알런 에디는 연방정부, 주준주 및 비상관리국 캐나다 기상 및 환경부, 방송산업 및 이동통신사들과 협력하여 만든 시스템으로 위급 상황 시 대중들에게 최대한 빨리 위험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라며 토네이도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등에 쓰인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누나부트 준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진행되며 테스트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보건당국은 4주 전 확진자 수 평균 170명이었는데 어제는 700명 이상이 나왔다라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여기서 잡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BC주 보건당국은 밴쿠버 연안 보건지역 및 프레이저 지역에 내렸던 공중보건 명령을 BC주 전역으로 확대한다 라고 전하며 해당 명령은 오늘부터 유효하며 12월 7일에 종료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BC주 보건당국은 집에는 같이 사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들여선 안 되며 집 밖에서도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면 최대한 만나선 안 된다. 또한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실내 및 야외 어떤 경우에도 모여서 안 된다 라고 했고 만약 혼자 사는 사람의 경우라면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 한 명 또는 두 명까지는 만나도 된다 라고도 전했습니다. 보니 헨리 BC주 보건관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우리가 해왔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때이다. 그동안 이벤트는 50명 이하는 허용했으나 12월 7일까지는 일절 금지한다. 10명 이하여도 모여선 안 된다. 라며 종교활동도 마찬가지며 대면 집회 역시 12월 7일까지 금지된다. 라고 전했습니다. 예외 상황은 장례식 및 결혼식, 세례식 같은 의식이나 10명 이하로만 진행되어야 합니다. 헨리 보건관은 제일 중요한 것은 대면 소통을 당분간 멈춰야 하는 것. 이라며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분간은 만남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습니다.
또 PC주 보건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도입해 모든 공공장소 및 소매점 내에서는 직원 및 손님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될 때는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뿐입니다. 하지만 학교는 예외입니다. 만약 사무직인 경우에는 사무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으나 로비나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만약 서비스 카운터에 플렉시글래스가 설치되어 있고 손님들과 격리되어 있다면 그 직원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나 플렉시글래스 뒤에 직원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식당의 경우 손님은 자리에 앉기 전까지 마스크를 써야 하고 화장실을 갈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해당 마스크 의무 착용은 지병이나 장애 등의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2세 이하 아동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PC주 보건당국은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의 경우 계속해서 재택근무를 유지를 해야 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 최근 확산세의 주범 중 하나였던 스피닝 클래스 하도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등 실내 그룹 액티비티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금지됩니다. 단체가 아니라 개인으로 하는 헬스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안전계획을 강화하고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의 경우는 무관중으로 진행해야 하며 본인 소속 보건 지역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PC주 보건당국은 여행 관련 규제에 대해 본인이 있는 보건 지역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12월 7일까지는 여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라며 펜틱턴에 사시는 분이 썸머랜드로 가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빅토리아에 사시는 분이 토피노로 놀러가는 것은 지양하셔야 한다. 스키를 가고 싶다면 근처 스키장을 방문하시기로 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PC주 1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9일 기준 538명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 수가 2만 4,960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가 목요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유일한 예외사항은 앉아서 먹거나 마실 때입니다. 토론토의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써야 하지만 디스틸러리에서는 비록 가게에 들어갈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거리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한 걸음 더 나아간 지침을 취하고 있습니다. 디스틸러리 측은 또한 축제 분위기에 인파를 만들지 말고 손을 자주 씻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크리스마스 마켓은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되었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TNT 슈퍼마켓의 새 캘거리 지점이 다음 주 화요일인 11월 24일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두 지점이 모두 노스웨스터와 노스이스트 지역에 있어 사우스이스트 지역에 새롭게 생기는 이번 지점을 많은 분들이 환영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매장의 위치는 25 허리타즈 미도우스웨이 SE입니다. 오픈을 맞이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TNT 슈퍼마켓 카트 코인을, 68달러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TNT 장바구니를, 88달러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18달러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TNT 슈퍼마켓의 SNS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